산재라는 명칭 자체가 일하시다가 다치신 거를 산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산재를 풀어서 얘기하면 산업재해라는 겁니다. 산업재해를 당하신 분들은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산재를 다 하실 수는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최초 요양 신청서라는 거를 작성을 하시면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동차 보험과 다르게 저 병원에 오셔서 치료받으신 거 산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산재가 바로 되는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 요양 신청서라는 거를 작성을 하셔서 병원에 제출을 하시면 병원에서는 환자분에 대해 위임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데서 대신 신청을 해드릴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요.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저희 병원 업무과 직원이라든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산재에 대한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시니까요. 궁금하신 건 내원해 주셔서 상담 받으시면 되시고요. 산재는 신청하시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눠집니다. 다치셔서 일을 못하시니까 일을 못하신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대부분 산재 신청을 하시는데요. 이거를 휴업급여라고 부릅니다. 휴업급여는 일을 못하시는 동안 환자 본인의 일하는 직종에 평균 임금의 70%를 받으실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거는 산재를 치료하시는 기간에 날마다 계산해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산재를 신청하셔서 일을 못하시는 동안에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고요. 그 다음에 요양비라는 게 있는데요. 이 요양비는 병원에서 진료 보신 거에 대한 내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진료 보신 거에 대해서 내용을 다 청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도요 비급여 치료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 청구하실 수는 없고요. 급여되는 항목 중에 40% 정도를 이제 공단에 청구를 하셔서 돌려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산재를 하신 이후에 승인이 된 이후에는요 꼭 업무과를 오셔서 요양비 청구와 휴업급여 청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재해를 당하신 분들은요 두 가지의 방법으로 산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외상성, 업무상 사고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업무상 사고라고 부르는 거는 일하시면서 부딪히시거나 찢어지시거나 부러지시거나 그래서 이제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서 신청하는 거를 업무상 사고라고 부르고요. 이제 업무상 질병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업무상 질병은 같은 일을 반복하거나 몸에 무리가는 행동을 많이 하셔서 일하실 때 특정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몸에 데미지를 입었을 때 흔히 얘기하는 직업병이 있습니다. 이제 그 직업병으로 신청하는 게 업무상 질병이고요. 이것도 이제 신청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검토하는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업무상 사고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계기가 있기 때문에 심사하는 기간이 짧은 반면에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에는 직업병이기 때문에 이 환자분이 직접적으로 인하는 이 질병이 환자분한테 진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과정을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길게는 6개월, 1년, 뭐 짧게는 3개월까지 걸리실 수 있기 때문에 산재를 신청하실 때는 꼭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산재를 신청하실 때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회사에서는 산재를 안 해준다 라는 내용을 환자분들이 가끔 오셔서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이제 요즘에는 법이 바뀌어서 회사에서 산재를 신청을 안 해줘도 환자가 직접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초 요양 신청서에 보시면 사업장 관리 번호라는 거가 꼭 있어야지 병원에서 위임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지만 사업자 관리 번호가 없으면 환자분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이 제도가 생긴 이후에는 회사에서 다치신 재해자 혹은 이제 다치신 환자에게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산재를 해줘야 되는데 시간을 끌거나 아니면 산재를 꺼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관리번호를 재해자분들한테 안 알려주는데요. 이제 그래도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하셔서 병원에 오셔서 최초 요양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원장님 소견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찾아가시면 산재 신청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다치신 분들은요 꼭 산재를 신청하셔서 진료를 보실 수 있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